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의 송영석 상무입니다. AWS 론치 센터를 맡고 있고요. AWS 론치 센터는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고객사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대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고객의 성숙도에 따라서 고객은 사실 AI를 도입하고 싶어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도입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올해 내에 한 500개 정도의 에이전트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역시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 LG CNS의 목표는 1,000명의 전문가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AWS EST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AWS EST 프로그램은 아이디어부터 또 프로토타이핑까지 엔드투엔드를 심리스하게 지금의 LG CNS에 굉장히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AWS 길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저는 생성형 AI를 단순 검색 엔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그 AI 기반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었고 그런 게임적인 요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습 프로그램은 지금까지의 개인 위주의 학습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AWS 스킬 빌더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과 전문가 세션이 병행되어 실습 효과가 높았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세이지메이커 AI, MCP 등 실무 환경을 반영한 실습 구성이 학습 몰입도를 뛰어나게 하였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비즈니스 문제는 산출물 작성을 자동화해서 프로젝트 투입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 총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IAC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이를 검증한 후에 자동으로 적용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성형 AI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단기간 내에 생성형 AI의 개념부터 구현까지 전 과정을 다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이런 프로그램 참여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